장윤정 이목을 언니 정신 이상자 숨쉬는 것도 거짓말. 언니는 정신 이상자가 맞다. 자신을 장윤정의 이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모 씨가 장윤정 어머니인 육모 씨를 향한 폭로의 글이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달 26일 장윤정의 블로그에는 언니의 실체를 폭로한다는 제목으로 게재된 장문의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게재된 글에서 이 글을 쓰는 저는 윤정이 이모입니다. 언니는 육시이고 저는 아버지가 틀린 경우로 전씨입니다라고 자신을 장윤정의 이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윤정을 위해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며 참으라 해서 참았지만 뒤늦은 고백이 후회스럽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모 씨는 일명 저는 핵폭탄이기에 윤정이 곁에 오지를 못하게 아이들에게 완전 세뇌 교육을 시켜놨더라고요. 하지만 그 진실은 제가 알기에 불쌍한 윤정이를 위해 이 글을 적습니다며 글을 게재한 이유에 대해 전했다. 그는 어린 윤정이 팔아 돈 벌더니 10년 동안 실컷 쓰고 지금 와서 돈줄이 끊어지니 난리인 겁니다며 얼마 전까지 윤정이가 맞은 것이 사실입니다라며 육모 씨가 장윤정을 향해 폭행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또 전모 씨는 젊었을 때는 형부도 물어뜯고 할퀴고 엄청 심했습니다. 형부 몸에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겁니다며 아마도 형부가 입을 여시면 가관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일은 자업자득입니다고 밝혔다. 특히 전모 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언니한테 꼭 알려줘야 합니다. 성격 이상자 맞고요. 아마도 숨 쉬는 것도 거짓일 겁니다며 장윤정의 어머니인 육모 씨를 정신 이상자로 표현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시선이 쏠렸다. 한편 9일 방송된 케이블 TV TVN ENEWS의 화요일 코너인 기자 대기자 특종의 재구성에서는 본인을 장윤정의 이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모 씨가 출연해 블로그에 올린 100% 진실이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